안녕하세요. 아빠크래프트TV의 아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그림에 진심인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림 그리기 방법으로 트레이싱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를 할 때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막내 작은 악마님의 간단한 사진을 중심으로 그려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저는 가족 성장 앨범으로 이렇게 정리해가는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지인, 친구, 풍경 등을 쉽고 간단히 그리는 즐거움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 보실까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가족의 지난 시간을 그림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부인께서 지난 시간에 대한 초상권 사용을 허락해 주어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꽤 오래 진행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이 작업에 트레이싱 방법을 활용 그리고 있습니다. 트레이싱이란 원본 대상을 따라 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트레이싱 방법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콜라주, 매트 페인팅, 모션 그래픽 등등 다양한 순수 상업 미술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제가 이 트레이싱을 선택한 이유와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진행하는 트레이싱 방법은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트레이싱법입니다. 함께 진행 중인 다음 영상이 라이트박스 설명, 라이트박스 만들기 영상이라 라이트박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트레이싱은 원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움직임이 없는 원화와 원화 사이에 움직임이 생기는 동화를 끼워 그리기 편하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트박스에 사용되는 종이는 복사지보다 더 얇은 종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이 아니라 수채화지에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종이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종이가 두껍다는 것은 밑에 불빛이 충분히 위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트레이싱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업하게 될 두꺼운 수채화지로도 아래 그림을 선명하게 투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 작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저는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 전 사전 준비에 필요한 그림을 그릴 때까지 총 3번 트레이싱을 합니다. 최종 완성까지 총 4번의 트레이싱을 하겠네요. 이러한 과정을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레이싱을 할 사진의 원본을 준비하고 원본과 반대되는 사진을 함께 프린트합니다. 그릴 사진을 선정하실 때는 그림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배경이 없고 동선이 단순하고 액세서리 등이 없는 단순한 사진이 좋습니다. 그림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들이 면을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복잡한 사진은 이 면이 되는 선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것부터 하시다 익숙해지면 복잡한 것들도 쉽게 되니 사진을 선정하실 때 처음에는 단순한 사진, 가령 바스트샷에서 웨스트샷까지가 좋고 가급적 미들샷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사진을 두 장 프린트하면 반대로 프린트한 사진에만 트레이싱 작업을 합니다. 원본이 되는 사진은 옆에 두고 참고하시면서 반대로 프린터한 사진에 트레이싱하면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프린터된 사진을 보면서 사진 위에 바로 라인 트레이싱을 시작합니다. 사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라이트박스를 켜도 안 켜도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면 저는 라인을 그릴 때 세필 레인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작업하는 그림은 대체로 5-7인치 사이즈의 작은 크기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직업적으로 사진과 그림을 그렸을 때 인물사진, 그림 같은 세밀한 표현의 작업물들은 대체로 A4 사이즈 이상이 되면 걸어두거나 보기에 부담스럽더군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가족 성장 앨범 작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이라 큰 사이즈가 80인치 사이즈를 넘어가면 처치 곤란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처음 작업하실 때는 A4 이상의 큰 사진이 편할 수 있겠지만 작업하시다 보면 보관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특별하지 않으면 작게 작업하게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7인치 작업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네임펜을 쓰는 이유는 네임펜은 물에 번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단색인 펜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만
저는 트레이싱 방법으로 색연필, 수채, 파나, DIY 등등 여러가지 작업을 확대해 가며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지지 않는 네임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런 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라인을 그리는 종류를 일반 사인펜으로 해도 되고 두께가 두꺼운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은색을 메인 라인으로, 빨간색은 옅은 그림자, 파란색은 짙은 그림자라는 규칙으로 라인을 그립니다. 때로는 검은색 메인 라인, 빨간색 그림자 라인, 파란색 간선물 라인으로 규칙을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색으로 분리하며 작업하면 좋은 이유는, 선은 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선이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 그것이 형태를 이루는 메인 라인인지 그림자를 이루는 그림자 라인인지 트레이싱을 하다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단색으로 표현할 때도, 색이 담기는 표현을 할 때도 트레이싱 전에 원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게 되면 완성되는 그림의 표현 작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복사한 사진에 그림을 그리는데도 아래에 복사지 한 장을 깔아두고 작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사용하는 라이트박스는 유리판이라 별로 영향은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구입하거나 만드시는 라이트박스가 아크릴판을 사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임펜은 종이 뒤쪽까지 색상이 번집니다. 이렇게 번진 네임펜 잔여물은 물에 닦이지 않고 알코올 계열에서만 닦이게 되는데, 알코올 계열은 아크릴판에 지워지지 않는 데미지를 남깁니다. 준비 중인 다음 영상 라이트박스 제작편 영상에서 자세히 담겠지만, 라이트박스는 강화 유리판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하지만 강화 유리판은 가격 상승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이를 한 장 더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트박스를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인 연필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영상 제작을 가족의 완성된 그림을 쉽고 즐겁고 계속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이 네임펜 사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이를 덧대는 이런 모습을 저도 보이려고 하고, 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버릇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트박스는 소중하니까요. 사진에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뒤에 선이 이렇게 남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이 선과 똑같이 2차 트레이싱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준비해도 작업할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을 깔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금 영상처럼 단순한 사진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복잡한 사진은 사진과 함께 투과되는 이미지들 때문에 혼선이 생겨 표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끗한 종이에 한 번 더 세 번째 트레이싱을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최종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세 번 사진을 보며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사진을 라인으로 딸 때 잘못된 부분을 두 번째 라인에서 수정하고, 세 번째 라인을 그리면서 형태를 이루는 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깊은 선, 얇은 선,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그리고 형태를 손과 눈이 기억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림을 완성 트레이싱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변화된 선이 담긴 트레이싱한 그림은 지금 완성하는 그림 외에도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으니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표현의 변주나 콜라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앞으로 제작할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식의 밑작업을 해두고 그림을 그리는 표현법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림을 기록해 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한 그림을 밑바탕으로 하여 트레이싱하여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둔 그림 위에 원고가 되는 수채화지를 마스킹 테이프로 붙입니다. 참고로 마스킹 테이프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가형 마스킹 테이프는 떼려고 할 때 접착제가 너무 강해서 위아래로 종이가 찢기거나 너무 약해서 그냥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럼에도 어떤 제품이 좋다고 추천드리기 애매한 것이, 그 와중에도 약간의 뽑기우문은 필요하더군요. 오늘 영상은 트레이싱 전 그림 준비에 대한 영상이 주제라, 최종으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만년필과 트레이싱 하며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트레이싱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트레이싱 방법을 단지 따라 그리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는 그림 원리주의적 시각으로 배척, 배격, 폄하하기도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크는 어떻게 그리는가 보다 어떠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가 창작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그리기에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 아이들, 연인, 가족, 지인을 그려서 선물로 기록으로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까요? 또는 20년 가까이 그림과 사진을 찍었던 제가 어떤 이유로 10년 이상 그림과 거리를 두고 다른 직업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가족을 제대로 그려 기록으로 남기려면 다시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할까요? 인물 그림의 경우 눈과 눈, 눈과 코, 눈과 코, 입, 사이의 미묘한 간격의 차이가 완성된 그림에서 볼 때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미묘함은 한참 그릴 때는 모르지만 완성되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흔히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우선, 부분은 나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 참 어렵지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는 숙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숙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일 겁니다. 이는 중요하고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자부심이 될 이러한 숙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자신을 이를 토대로 비교하고 이를 우위로 내세우고 이것으로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게조차 이를 요구, 강요, 강압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여행을 즐긴다는 행위 등등의 무언가 좋아한다는 행위가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트레이싱을 통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숙련을 지위로만 보는 어떤 분들에게는 허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런 제 마음, 또 지금 영상을 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려고 준비하시는 구독자님과 같은 분들의 마음을 허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트레이싱은 문제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만들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빠크래프트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저와 약속 하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이런 가족 성장 앨범, 아이들과 가족들의 사진, 함께 다녔던 곳, 또 예전에 제가 기록해뒀던 사진, 앞으로 기록해갈 것들을 때로는 트레이싱, 때로는 어반 스케치 등등을 해가며 그림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미지들이 아닌 자신의 핸드폰 속, 자신의 카메라 속에 담긴 사진들, 자신의 것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 보시면 어떨까요? 남의 것은 남의 것, 내 것은 내 것. 내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는가는 나의 영역이고 나의 즐거움의 영역이니 허접한 명분을 지위로 가진 것들은 좀 닥쳐주시고 저와 구독자님은 방법이 아닌 즐거움의 것들을 만들어 가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은 라이트박스의 제작법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크는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굿잡!